여러분, 소변 상태로 건강 상태를 알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소변을 보다 보면 거품이 많이 난다라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해서 진료실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품이 난다고 해서 꼭이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장 질환의 첫 신호인 이 질병은 고혈압도 발생할 수 있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등더 진행했을 때는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딱 5분 동안 놓쳐서는 안될 단백뇨의 증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소변에 거품이 나오면 모든 경우에 단백뇨다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거품뇨가 있다고 해서 모두 단백뇨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의미 없는 거품뇨인 경우가 더 많고요. 단백뇨란 말 그대로 소변에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경우를 단백뇨라고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단백질이 소변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일부 어떤 경우에는 단백뇨가 하루에 150mg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초과해서 다량의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를 단백뇨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백뇨의 원인으로는 당뇨병, 고혈압, 1차성 사구체 신염과 같이 사구체에 문제가 생겨서 단백뇨가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가장 많고, 드물게는 다발성 골수종과 같이 이상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경우의 단백뇨도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약물이나 알레르기 반응과 같이 세뇨관이라는 구조물의 이상이 생기면서 단백뇨가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일시적인 단백뇨의 원인으로 심한 탈수, 과도한 운동, 무리하게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단백뇨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무증상인 경우가 더 많기는 한데요. 첫 번째, 거품뇨가 되겠습니다. 단백뇨량이 많은 경우에는 환자분들께서 거품뇨를 느끼실 수가 있고, 소변을 볼때 낙차가 있거나 소변 세기가 세거나 할 때는 거품이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거품이 지속되거나 좀 찐득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검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종 부종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종의 경우는 중력의 방향 때문에 대부분 발등 내지는 정강이 앞쪽이 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피로와 무기력감입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경우에는 요독증으로 인해서 환자분들께서 피로와 무기력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백뇨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원인 질환에 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단백뇨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보존적 치료로는 약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고혈압 약으로 개발되었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의 경우 단백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많은 환자분들께 처방드리고 있고, 최근에는 당뇨병 또는 IJ 신병증 환자분들에게 신약인 SGLT2 차단제를 사용함으로써 추가적인 단백뇨 감소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염 식사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신장 기능 보존과 단백뇨 감소에 많은 효과가 있음이 알려져 있어서 비교적 짜게 먹는 우리나라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염 식단을 생활화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단백뇨량이 많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단백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백뇨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검진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서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있는지 없는지, 혈액검사로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기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검진상 신장 질환 이상으로 전문의 진료가 권고되었을 때는 가까운 신장내과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돌아오지 않는 장기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거품뇨가 발생했을 때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넘겨짚지 마시고,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으시고, 저염식이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며, 앞서 말씀드린 증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전문의를 찾아뵙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신장 질환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